안녕하십니까. 인플레이저 리버 감성포 기자입니다. 오늘 아주 단순하게 이거 HDX 그 카드 꼽을 수 있는 그 아비드 렉체이시스 조립할 겁니다. 지금 준비물은 HDX 카드가 있고요.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히 그렇게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하나 둘씩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드라이버를 제가 준비했고, 그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일자 드라이브입니다. 일자 드라이브 굵직한 거 하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으로. 드라이버를 빼주시고 일자 드라이버 교체를 하고,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이 뒤에 돌려서 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손으로 돌리기에는 좀 빡세기 때문에 드라이버 통해서 가지고서 돌려서 빼보도록 할게요. 드라이버가 완전히 빠지는 타입은 아니고 중간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일정량 그 뺄 수 있을 정도로 빠지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. 이제 끼고요. 체이시스의 드라이버 나사를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뽑히게 됩니다. 그 뒤에 기본적으로 썬더볼트 이렇게 카드가 뽑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에요. 썬더볼트 단자 역시도 이렇게 컨트롤러 볼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별거 없죠?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, 이 거대한 HDX 카드를 꼽을 건데, 이 슬롯을 보시면 PCIe 타입으로 이렇게 하나로 꽂을 수 있는 슬롯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꼽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PCIe 타입으로 해가지고 짧은 길이의 녀석으로 되어 있는데, 앞에 짧고 뒤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. 홈이 그 슬롯에 구분되어 있는 이 가운데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잘 꼽아주시면 됩니다. 컴퓨터 메인보드에다가 그래픽카드 꼽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. 반대편으로 거꾸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것은 이 샤시에다가 고정을 시킬 건데 십자 드라이버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슬롯 꼽히는 고정시키는 단자는 십자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. 다시 슬롯을 꽂고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.
카드가 잘 안 빠지고 어차피 랙 케이스에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꽂아 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. 카드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적당하게 조여 주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HDX 카드에 파워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. 이제 파워가 들어가서 구동이 되어진 제품이니까 총 3개의 파워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. 그 파워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뜯어져 있는 게 이 녀석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사실 이 케이스에다가는 이 기본적으로 뜯어져 있는 케이블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. 추가적으로 두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이 녀석이 있습니다. 한쪽은 4핀짜리가 3개 꼭다리로 연달아 이어져 있는 거고요. 다른 한쪽이 6핀으로 이 녀석이 이제 렉 케이스의 파워 전원부 쪽에 꽂혀지는 커넥터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꽂았던 것 중에서 이 케이스의 메인보드, 이 길쭉한 메인보드 중에 6핀짜리 그 홈에 맞도록 떡 하고 꽂아주게 됩니다. 보드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가해서 꽂으면 확 꽂히게 되고요.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이 HDX 카드에 있는 위에 파워가 들어가는 4핀 포트 쪽에다가 연결해 주게 되는 거죠. 자, 저는 일단 길이를 딱 맞춰서 넣어볼게요.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HDX 카드의 파워부는 연결이 된 겁니다. 자, 과정은 사실 다 끝났어요. 이 여유부는 제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꽂아 넣도록 하고, 좀 생긴 게 어설프긴 하네요. 파워부는 다시 꽂겠습니다. 안쪽으로 케이블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안쪽으로 잘 연결이 됐고,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드 쪽 뒷부분은 썬더볼트 그리고 미니 디지링크 포트로 구성된 샤시 메인 본체가 조립이 끝난 겁니다. 자, 이제 샤시의 뒷부분 이 부분에다가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맞춰서 거대한 게임팩을 넣듯이 그런 느낌으로 쭉 하고 넣어줍니다. 이 넣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희열이 대단해요. 뭔가 아다리가 맞는 거에 쇽 하고 들어갈 때 그 느낌 있죠? 그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자, 이렇게 꼽혀 들어간 상황에서 아까 풀어준 일자 드라이버 를 조여서 고정시키도록 할게요. 이야! 움직이지 않을 정도까지 조여줍니다. 사실 손으로 돌려도 될 정도의 나사크기 때문에 손으로 하실 분들은 편하게 손으로 하셔도 돼요. 쭝! 아주 좋아요. 이렇게 완전히 고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반대편의 경우에는 제가 사실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 워낙 익숙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카드를 두 개 꼽는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카드가 두 장 꼽히는 건 아니고요. 반대편은 맥미니의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서 맥미니를 안에 넣고 바로 옆에서 썬더볼트 연결해서 하나의 렉으로 컴퓨터 HDX 카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냥 추가적으로 놓은 거더라고요.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. 왜냐면 카드를 좀 두 장이나 세 장 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프로페셔널
좀 스튜디오에서는 좋거든요. 이거를 뭐 여러 개 사면은 너무 비싸잖아요, 케이스가.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 어차피 랙 커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고, 이 재밌는 점은 이랙 케이스의 이랙 마우스 착용 부분이 규격이 되게 다양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이렇게 팔이 늘어난 거를 보실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시는 랙장의 그 깊이 말고도 더큰 사이즈의 깊이의 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.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은 카드를 한장더 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잡소리가 크게 나서 굉장히 좀제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고, 제가 사용하고 있는 랙 케이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앞뒤로 나사를 꽂을 수 있는 랩장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이것까지 이용해서 뒷부분까지도 고정하는 그런 세팅으로 한번 만들어 보긴 할게요. 자, 끝에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될 수 있는 랙,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마운트입니다. 지금 한번 꽂아볼까요? 좋아. 일단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장은 두 개입니다. 한쪽은 제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저 랩장에다가 제가 추가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지널스가 지금 꽂혀 있는 상태고요. 여기다가 꼽아 보도록 할게요. 이쁘게 생겼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일단 이 HDX 카드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막 어디 빼거나 움직이거나 뭐 대여해드리거나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있어서 사실 꼭 어디다 꼽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위 랩장의 경우에는 이 나사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또 그렇게까지 막 까탈스럽게 육각 렌치를 쓴다거나 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일반 그 십자를 쓰니까 이제 편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 어느 정도 HDX 카드이기 때문에 발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간까지도 좀 생각해서 꽂는 스타일로 위치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랙을 막 아주 늘리려는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잡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구멍에 잘 맞춰서. 오이, 안 돼. 찾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반 나사로 십자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 2위 랙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일단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부에 4개를 모두 꽂도록 할게요. 우와, 우와, 우와. 꼭꼭 좋습니다. 사실 저는 장비를 그렇게 막 애지중지 다루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냥 장비를 사면은 무조건 그 장비값만큼 뽕을 따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외관이나 뭐 딱히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좀 러프하게 다룹니다. 이게 안 고장나요, 이게. 막 다룬다고 해서 오디오 장비가 고장나는 일은 거의 운이라고 보셔도 돼요. 재수가 없어도 고장나는 거지. 딱히 문제가 없다면 반영구적으로 장비는
쓰실 수 있습니다. 얘는 안 좋아. 두두두두두. 이야. 이 나사만의 종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어딜 가나 또라이 명식이 있기 때문에 버리고 다른 녀석으로. 잘 되는군요. 자, 추가적으로 나사를 더 들고 올게요. 자, 전면부는 라스트 한 개 나와 있습니다. 또 이리. 자, 이렇게 전면에 완전히 고정된 모습을 볼 수 있고, 자, 후면부도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마운트로 해서 꽂아볼게요. 일단 뒤집어 볼까요? 이 앞면이 좀 부딪히겠는데, 옆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. 지금 좀 어이없게 됐는데 한번 보긴 할게요. 뭐 해결만 하면 되니까. 아! 자, 이렇게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도 들어가네요. 자,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나사를 제공을 하죠. 일반적으로 보통의 렉장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래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위아래로 양쪽으로 꽂았고, 아까와 같이 렉장의 나사로 고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사실 얘는 많이 꽂고 싶진 않아요. 푸는 것도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당분간은 아웃보드를 늘릴 계획이 없지만 나중에 피곤해질 수 있죠. 보통 뭐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렉장이 육각렌치로 되어 있는 나사를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. 그거 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드라이버를 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육각렌치 의외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자, 가자. 제가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일하고 돌아와서 힘이 좀 없는 편입니다. 너무 끙끙대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움직여. 좋고요. 비싼 거니까 안전하게 고정해주죠. 기분이다. 자, 라스트 하나. 오야. 우와. 들어와, 들어와. 레디. 액션. 두두두두두두. 오케이. 브라보. 뒷부분도 이렇게 고정을 싹 다 해주었습니다. 완벽하군요. 자, 렉장을 다시 세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름답게 고정된 이 HDX 렉케이스의 모습입니다. 자,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꽂혀있는 걸 보실 수 있죠? 일단에는 좀 나사가 안 맞아서 빼놨는데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설치 방법 단순하죠? 파워 케이블까지 꽂는 거 보여드려야지
렛츠고! 자, 파워를 꽂았을 때 뭐 LED나 인디케이터가 별도로 있는지 한번 체크를 위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워를 꽂았고 켜보면 딱히 반응이 없죠. 왜 그럴까요? 사실 아까 제가 단순하게 그 보드만 있을 경우에 껴놓고 썬더볼트 연결로 맥북에다 연결해 봤는데, 사실 이 파워는요, 이 카드의 파워가 아닙니다. 맥미니를 넣었을 때 맥미니의 컴퓨터 파워로 쓰이는 버튼입니다. 참 어이가 없죠. 마감이 좀 아쉽다. 그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까지입니다. ACDX 카드 랩케이스에 꽂는 튜토리얼 아닌 말도 안 되는 리뷰 같지 않은 리뷰였고요. 혹시나 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 리턴으로 문의 연락 혹은 댓글 혹은 이메일 아무거나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HDX 카드와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